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경제, 너무 경, 윤성정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중앙은행, 미국의 한국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연준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네, 어, 선생님, 방금, 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해놓고 이름이 왜 연방준비제도입니까? 자, 왜 연방준비제도냐면요. 우리는 그냥 한국은행 자체가 중앙은행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 요거를 제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연방 준비 제도가 시스템인데 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전체를 그냥 연방 준비 제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하고 한국과 같은 건 일반적인 중앙은행하고는 좀 구조 자체도 틀리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틀린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연방준비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일단, 요, 은행이 나왔네요.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있, 여기 한국이 있으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여기 있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 근데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자이 미국이라고 치면은 미국을 구역을 몇 개로 나누냐면 12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12개로 나눠 가지고요. 이 각각의 구역에 그니까 한국은행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12개의 은행을 다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럼 이 12개의 은행이 총 2500여 개의 그냥 일반 회원 은행들을 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지역.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이제, 각각 지역에 12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국가차 원에서 중앙에서 얘네들을 감독하고 통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감독하는 사람들 을 우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합니다. 이름도 정말 길어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숨도 못 쉬겠네. 길어가지고, 그죠? 이걸 줄여가지고, Board of Governors 또는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줄이면 지금 FRB고, 얘네도 FRB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어이 연준의 미국의 약자가 FRB로도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FRB라고 하면 어쩔 때는 얘네들, 어쩔 때는 요놈들, 어쩔 때는 이거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헷갈렸을 거 아닙니까? 어쩔 때는 또 Fed라는 말도 쓰고, 그러니까, 아, 요 연준에서, 야, 이것저것 쓰지 말고, 앞으로 그냥 Fed라고 통일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Fed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제 FRB라는 약자는 안 써요. 보통 안 씁니다. 그리고 FRB라고 하면 보통 얘네, 혹은 얘네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에네 자, 어, 그러면 이제 요 우리 세 번째, 얘가 사실 가장 중요한 꽃 중에 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행 설명 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금융통화위원회 있었죠. 고거에 대한 설명만 제가 집중적으로 했잖아요. 그 이유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할수 있는 요, 요 약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FOMC 사실 요 f 드 약자 기억하는 것보다 이런 약자 기억하면 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FOMC가 여기에서 뭐하냐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 어, 연방기금금리라고 하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여기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해요 얘네가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보면은 자 어, 요게 12개 잖아요 요 12개 은행에 각각 한 명씩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은행의 장들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이사들이 있죠. 이사가 총몇 명이냐면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 7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음명해서, 임명해서 의장으로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요즘 의장이 누구예요? 뭐 여기에 있는 7명 12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6명열12 우리 몰라도 돼요. 요 의장 한 명만 알면 돼요. 누구냐면 요즘에 제롬 파월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맨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자율을 올리네 내리네 하는 것 때문에. 자, 제롬 파월 이름 알아두셔야 돼.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에서 이제 그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 금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이사 7명 있죠. 이사 7명 전원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2명의 총재 중에 4+1이에요. 이 12개 중에서 뉴욕 총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뉴욕 총재하고 그다음에 4명의 총장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설정할 때. 자 그러면 일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부터 한번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가 7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이사가요. 임기가 무려 14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 야, 가 아니라, 저기 그 이사들이 단기적인 안목으로 그 통화나 금융정책을 펼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14년의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죠? 좀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14년의 임기를 보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장 있잖아요. 의장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랬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4년 임기입니다 이건 재임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14년하고 이건 재임은 안 돼요. 요, 요, 일반 이사는. 근데 의장은 4년인데 재임할 수도 있고, 현재 누구냐면, 제롬 파월 의장이죠. 그죠? 이름 알고 계세요. 좀 한참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뉴스나 이제 신문에서요, 만약에 뭐, 패드, 연준이, 혹은 연준이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뭔가 지금 회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씀드렸지만 1년에 여덟 번 회의하는데요, 공개시장 조작 요거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연방기금금리 우리가 요거 페더럴펀드레이트 라고 하는데 요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게 우리 한국 은행에서 결정하는 거는 그 환매채권 7일물짜리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요 페더럴 펀드 레이트 연방 기금 금리는 요거 콜금리입니다. 콜금리. 그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도 원래는 콜금리였다가 그걸로 바꿨는데 7일물짜리로 바꿨는데 미국은 요 콜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7명 이사 있죠? 7명 이사하고 그 총재 12명이 다 참석은 해요.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을 할때 12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4명 플러스 그 다음에 뉴욕 총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요 4명은 열, 나머지 11명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음, 오늘 뭐에 대해서냐면 여러분들이 어, 은행에 연준 연준 그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누굴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한국은행 그러니까 어, 일반 우리의 중앙은행하고 어떻게 다른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데 물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